세트가 2대 1로 남궈은 선수를 제압했었습니다. 자, 남궈은 선수 세 번. 맞받아 칩니다. 박채범. 좋은 선수예요. 저런 것들 감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감각이 좋은 박채범 선수입니다. 2대 1,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야, 하나도 얼마만큼 적응을 잘해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박채범 공격 다시 한번 연타. 초불, 이게 몸의 준비 상태가 초불 대비한 몸의 준비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다시 몸 쪽으로 오니까 아하. 다시 돌려서 공격을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췄던 거죠. 그렇네요. 받았어요. 역습 갑니다. 아, 적절하게 잘 섞어 가면서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수비 선수들과는 좀 다른 맛이 있어요. 네. 나갔어요. 투 포인트 뒤져 있는 박채원. 자, 남가은 네. 강입니다. 3대 6 석점 뒤져 있는 박채원. 있어요. 네. 5점 찰리드. 나갔어요. 서브드.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구질도 흔들어 놓을 겸 나의 어떤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초반에 공격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걸립니다. 서브로 출발합니다. 벗어납니다. 잡아야 되는 남가은입니다. 어려운 거 받았고요. 박채원 또 받았어. 박채원의 수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깎아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급볼의 대처가 좀 아쉬웠던 남가은이었습니다. 이번엔 네. 연속 이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또한 번. 가끔씩 볼을 고르면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번에도 힘. 자신의 재프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점 차. 또한번 네트. 걸리네요. 선하고 말았습니다. 남가운의 범실이 많은 두 번째 게임. 푸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가운 선수한테 많은 흔들림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8대 2 남가운 맞는 점수 차일리드. 공격. 살아있어요. 결국은 벗어. 맞는데 저렇게 스매시로 승부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엔 이것이 5대 5의 확률이 있을 때는 더 골대고 골래서 쳐야 된다. 두 번째 게임. 벗어납니다. 박채원 게임 포인트. 공격을 받아내고 있고요. 결국은 주고 변화를 주면서 기다리는 경우는 오히려 남가은 선수의 실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이 돌입됐습니다. 성공이네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 1. 채원 다시가 뭐야? 야, 이걸 뒤. 했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볼이었습니다.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는 두 선수.
결국은 나가고. 경기도 첫 번째 매치가 중요했고 네. 신민준 선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기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1대 3. 자, 박채원이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가은 선수가 바로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주면 되네. 네, 그렇죠. 박채원입니다. 아, 나갔어요. 3-1이 됐습니다. 받았어요. 아~ 그리고 걸립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 나가네요. 자, 먼저 선제 남강. 박채원은 잘 깎고 있어요. 네. 아, 연차 6대 3 석점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아, 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았고요. 아~ 또 넘겨준 남간 선수가 치다가 지쳐서 지금 범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넘기지 못합니다. 8대 4 넉점 박채원 앞서 있습니다. 나갑니다. 해야 되는데 힘이 분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랠리가 길어지고 있고요. 변화를 조금씩 주겠죠. 박채원 돌아섰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걸리네요. 네. 아. 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